안녕하세요. 플레이 윗 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저는요, 지금 가짜 상처 만들기를 가져왔습니다. 네, 할로윈은 끝났지만요, 그래도 장난칠 때나 뭐 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, 가짜 상처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와봤어요. 자, 저는 이제 왁스와 가짜 피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가짜 상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약간 무서울 거예요. 네. 그치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나 가지고 있지만 다 가짜 피예요. 네. 브랜드만 다르고. 네. 크림형, 뭐 스프레이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저는 일단은 이렇게 큰 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. 그리고 상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만들 때 실제로 어딘가에 찔린 것처럼 만들어 줘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나무 막대를 준비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는 이쑤시개를 약간 자르셔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뭐든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왁스가 필요합니다. 자, 손에 열을 이용해서 약간 모형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살짝 길게, 살짝 지렁이처럼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. 자, 손에 이렇게 나란히 놓아 주시고요. 중간에 네, 약간 공간을 두시고 이제 빈 곳에 이렇게 막대를 넣어 줄 겁니다. 굉장히 잘 끈적하게 들러붙기 때문에요, 하기 힘드실 거예요. 그렇지만 잘 해주세요. 조심조심. 그리고 이 모형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요, 위에 놓으셨으면 바깥쪽을 저처럼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셔서 경계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내살인 것처럼 해주셔야 됩니다. 잘 들러붙죠? 네. 마치 내살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벌써 지금 진짜 손에 살이 까인 것처럼 보여요. 네, 중간에 피를 이제 넣어볼게요. 네. 네. 피 흐르는 것처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좀 더 짜볼게요. 네, 약간 옆으로 퍼진 것처럼. 좀 징그럽네요. 그쵸? 네. 자, 상처가 완성이 됐습니다. 어떤가요? 굉장히 긴 막대가 꼭 손 안에 어디 꽂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? 네, 정말 징그럽네요. 할로윈 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. 친구들한테 장난쳐도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심한 장난은 안 돼요. 네.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네, 또 코멘트도 남겨주시고요. 네, 저희 채널에 오시면요, 여러가지 많은 생활 아이디어가 있는 거 다들 이제 아시죠?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동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고요. 저희 채널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다른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. 안녕.